1부터 9까지 9개 자인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일렬로 나열하여 세 자리 자인수를 만들 때, 세 자리 자인수를 만듭니다. 각 자리 수의 곱이 10의 배수가 된다. 10의 배수다. 제일 만만한 거 연습해볼까? 3이랑 2랑 5랑. 5는 뭐 반드시 필수인 것 같고, 짝수가 있으면 될것 같네. 근데 둘다 짝수여도 되지만 한 개만 또 짝수여도 되니까, 여기에서 짝수는 5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또는 개념인 거고, 그렇게 볼수 있겠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5는 반드시 필수이겠어요. 5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위치는 모르지만 구성 성분상 5는 필수다. 그러면 나머지 두개 중에서 나머지 두 개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해야 한다. 우린 적어도 좀 싫어하잖아. 그렇다면 1부터 9, 9개 중에서 5를 빼고 생각을 해보자. 총 8개가 있을 테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짝수 4개, 홀수 4개 있겠죠. 나머지 2개를 선택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 중에서 적어도의 반대말, 둘다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4C2를 빼주면, 나머지 두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8, 7, 28에서 6 빼면 22. 필수라는 것은 한 가지라는 의미가 될 테고. 자, 이렇게 구한 것은, 구성 성분을 정한 거죠. 숫자형의 구성 성분. 만 구한 거다. 그렇다면 이제 답을 구해보면 구성 성분, 아까 성분 그 성분을 결정하는 게1 곱하기 22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구해진 세 개는 같은 숫자는 없을 테니까 그걸 나열을 해주면 300, 0 없으니까 뭐 깔끔하게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2가 되겠다.